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외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상준 선생님 정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박상준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us, 상준 박. 예, 그럼 초음파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처사 제102기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주간 8차례 5분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에서 진행합니다. 예.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또 선생님께 안내해 드릴 것은 수서 심장 초음파 제66기 6월 19일, 21일, 23일, 3회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3일 연속해서 교육입니다.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초음파를 공부하기 위한 USB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작했는 겁니다. 뭐 USB 첫 번째는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두 번째 USB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입니다. 세 번째 USB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이세 가지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례 보시겠습니다. 박상준 선생님 정례입니다. 66세 남성으로 라이트 퍼커드런트 페인으로 내원했습니다. 박상준 선생님 의견은 담낭 백비후, 담낭 바이럴 슬러지, 코메텔 에코를 동반한 폴리, 그 다음에 지비스톤 이렇게 보이고 담낭이 담석이 동반된 만성 담낭염으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담낭 내부 모양이 사이누스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낭의 백이 이쪽 부분에 바디 부분에 불규칙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엄포각게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도 불규칙한 담낭 백 비우겠습니다. 요 자체가 로키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푼두스 번에 로키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럴 슬러지가 보이고 담낭 내강의 멀티플 스톤도 보입니다. 담낭 제부의 백 부위는 지비 아데노 마이마토시스 생각합니다. 칼라 도플라 보니까 이게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이는데 요거는 폴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또 폴립이 아니고 지비 아데노 마이마토시스인 아래의 사이너스에선 폴립일 수도 있는데 폴립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담낭 결석, 담낭 바이럴 슬러지, 담낭 폴립, 불규칙한 담낭 백 비율이 보이고 만성 담낭염 또는 담낭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상부 통증이 있었고 또 60대이므로 이 환자는 담낭백 비후도 있고 담낭결석도 있으므로 담낭절제술을 권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담낭백 비후, 여기 로키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고 요거고 여기 상당히 큰데 이 로키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치고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담낭백이 불규칙한 백비후로 생각이 됩니다. 안에 있는 고액코는 바이럴 슬러지입니다. 그 다음 영상에 요건 폴립으로 생각됩니다. 요거는 코메텔 에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트윙클링 아트팩트 백비후 부분에 여기에 헬류시노도 보입니다.
뱀난 백 뷰도 보입니다. 뷰 안에 헬리신호가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요게 요거는 스톤이고 요거는 트윙클의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요거는 스톤으로 생각됩니다. 스톤 0.9cm 됩니다. 스톤입니다. 그래서 스톤도 있고 폴립도 있고 담낭백 뷰도 있고 비우된 백분의 헬리오신호도 보이니까 수술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스트라이파티 마일닥터는 뭐 정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집이 캔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